연차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연자 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연실 반량 거피 심연말수 자숙 이경미 삼합자죽 임말교균식 보증강지익 이목총명 태평성 해방 번역문 연밥 반량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어 물로 끓인다. 엽살 3옥으로 죽을 수어 연밥 가루 끓인 것을 골고루 섞어 먹는다. 속을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총명해지게 한다. 태평성해방 조리법 1. 연밥 0.5냥을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다. 2. 연밥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다. 3. 쌀 3옥으로 죽을 쓴다. 4. 연밥가루 끓인 것을 3의 죽에 넣어 골고루 섞는다.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오가피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 오가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미립미행 삼세아 세연신제 오가피 화조죽음 겸사주 매일지간 삼복집 번역문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삼세의 아이에게 새로 채취한 오가피를 잘게 갈은 다음 미음에 섞고 약간의 술을 겸하여 매일 3번 복용시킨다. 조리법 1. 오가피를 잘게 간다. 2. 미음에 간 오가피를 섞고 약간의 술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곡죽, 오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나보 오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11월 초 5일 도서과두화 자위죽 왈 오두죽 택주지 번역문 12월 5일에 쌀 기장 과일, 콩을 섞어 죽을 쓰는데 이를 오두죽이라고 한다. 택주지 조리법 1. 쌀, 기장, 과일, 콩을 섞어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골계 비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기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오계고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우 시호장기용 이롱 오계지일량 갱미삼아 상화자죽 이보미조가 봉복식지 오계지화주음 역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오장에 기가 막혀 귀가 먹어 들리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오골계 지방 한 양을 맵쌀 3옥과 같이 섞어 죽을 끓인다. 오미 양념을 섞어 놓고 공복에 먹는다. 오골계 지방에 술을 타서 마셔도 아주 좋다. 조리법 1. 오골계 지방 한 양을 맵쌀 3옥과 같이 섞어 죽을 끓인다. 2. 오미 양념을 섞는다. 오골계 지방에 술을 타서 마셔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팥을 삶은 물에 불린 쌀을 넣어서 쓴 죽을 온의죽이라고 하고요. 전라도 지방에서 유래된 죽입니다. 오소리 고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단저육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70종수병 불차수사 단저육일근 연미반성 고즙중 자작죽 착강초총배 공심식지 단잡반작 갱묘 임의식 역가 번역문 십종수병 부종의 일종인데요. 십종수병이 낫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치료하려면 오소리 고기 한 근, 맵쌀 반 근을 된장국에 넣어 끓여 죽을 만들고 생강, 산초, 파의 흰 부분을 넣고 공복에 먹는다. 오소리 고기만 끓여 국을 만들어도 신묘하며 임의대로 요리하여 먹어도 역시 좋다. 조리법 1. 오소리 고기 한 근, 맵쌀 가루 0.5근을 된장국에 넣어 끓여 죽을 만든다. 국으로 만들어도 좋다. 2. 생강, 산초, 파, 흰 부분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돔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을 옥돔죽이라고 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죽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생선에 대한 죽을 끓이는 방법인데요. 옥돔이 될 수 있고 다른 생선들도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죽이면 그 고유의 생선에 맞는 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옥수수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연한 옥수수를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쓰거나 마른 옥수수를 맷돌에 타서 연하게 무르도록 오래 끓이다가 쌀을 넣어 쓴 죽을 옥수수 죽이라고 합니다. 옹근죽, 쌀 그대로를 이용하여 쓰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불린 흰 쌀을 참기름에 볶다가 은근히 끓이는 것과 불린 쌀을 먼저 4분의 3만 참기름을 넣고 갈아서 끓이다가 나머지 쌀을 넣고 끓이는 죽을 옹근죽, 쌀 그대로를 이용하여 쓰는 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거지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때 말려두었던 시래기 김치 우거지, 배추 시래기 등으로 된장을 풀어넣고 국을 끓이다가 쌀이나 보리 등을 넣어서 쓴 죽을 우거지 죽이라고 합니다.
문안자료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9페이지 송엽죽 청엽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거지는 배추나무의 줄거리를 그냥 쉬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이되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고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할지니라. 이것이 우거지라 비난한 사람이 먹는다 하나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우거지는 배추나 무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거지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다. 조리법 우거지는 배추나 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린다.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4.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